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민족학교 관계자는 메디컬 서비스를 받는 한인들이 겪는 언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컬버시티 시니어 센터. LA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욱 나은 연장자 서비스 모임이 열렸습니다. LA 카운티 주최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시니어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Good suggestion. There were a number of good suggestions. One of which was that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partner with our community-based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o link them in our collaborations so that seniors know that there are some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from which they can receive services and not always have to come to the county of Los Angeles or to the city of Los Angeles for those services.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족학교와 가주보건 리더 관계자들이 나와 한인 노인들이 메디컬과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렸습니다. 한인 메디컬 수혜자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언어 권리가 왜 중요하고 메디컬 편지를 왜 우리말로 받는 게 중요한 거를 우리 연장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언어 권리를 이렇게 테이블에 다시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민족학교는 2년 전부터 가주보건리더와 공동으로 메디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A 카운티 공공사회복지부에 한국어로 된 편지를 보내도록 요청해왔으나 카운티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어가 서툰 한인 노인들이 메디컬과 관련한 우편물을 휴지통에 버리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AN 뉴스 정진욱입니다.